세인트 이콰인 승마클럽이 왔는데 여기서 진짜 엄청 귀여운 말이 한 마리 있다고 해서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맞아요. 네. 칼라벨라라고 세계에서 제일 작은 말 품종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말이요? 네. 와. 자,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애견 카페에 왔는데, 왜 애견 카페에 왔냐? 저번에 원리를 제가 소개시켜드렸잖아요. 이 친구가 또 애견 카페에도 놀러 다닌다고 해요. 세상 좋아졌어. 전 어릴 때는 애견 카페라는 게 생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이제는 말이 반려견 카페에도 노는 것도 볼 수 있다니, 세상의 발전이 대단합니다. 오! 안녕하세요. 오메! 우와, 놀래라. 데리고 계신 반려견이에요? 아, 모르는 강아지예요? 아, 그렇구나. 어우, 뭐지? 삼순환이요? 어. 와! 와, 아무튼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만에 뵙네요. 어, 머리 뭐 묶었네, 오늘? 네, 오늘 좀 외출 나오니까 이쁘게 해줬어요. 우와, 이거 똥머리 저희 딸내미들 자주 하거든요, 이거. 와, 근데 강아지랑 비교해도 크기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구나. 대형견 정도 가면 오히려 원리가 작겠어요. 그쵸, 대형견이랑 있으면 원리가 좀 더 작아요. 아. 와, 근데 이게 원리가 막 귀찮아하거나 이러진 않네요. 아까 세 마리가 있을 때는 도망 다녔는데. 네. 한 마리니까. 아, 개들도 신기하죠? 그쵸. 네. 입술, 입술. 얘 뭐 꺾이 있다.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여기가 애견 카페가 또 신기한 게 내부에 음식점이 있는데 이렇게 애들을 묶어놓고 같이 더 이제 식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네요. 여기서 밥을 먹은 다음에 외부에서 이제 원리하고 다른 반려동물들이랑 노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좋은 게 강아지 물 마시라고 물통도 준비돼 있어요. 와. 너 이거 마실 수 있나? 상 좋아졌다. 적극적인 이빨이네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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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싫은 티 한 번 안 내네요? 싫은 티는 요 귀로, 네. 귀가 뒤로 바짝 이렇게. 아. 아, 당근 떨어져서 이러고 있구나. 어, 당근에 송충이 붙어 있어요. 아, 송충이 유해 동물이에요? 어, 만지지 마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 네네. 아, 네. 이게 흰 불나방이라는 건데. 어, 원래 뒷발질도 안 하고 되게 유순하네요. 여기 뒷발 차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애니멀 테라피. 네. 네. 아무 것도 관심이 없어 생각보다. 아. 강아지들 종이 뭐예요? 얘는 골든 두둑이에요. 트리버랑 푸들 섞이. 저 원리 원리. 아니, 이거 가져가서 쓰실래요? 제가 왜요? 아니요, 가져가서 쓰시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똥퍼도 아니고. 이거 있잖아요. 막 네. 새똥구리 같은 거 잡을 때. 아. 그만해. 아까 원리 만졌는데. 네. 젖어있어요. 아, 강아지들 계속 하시 따라가가지고요. 원래 이렇게 움직이니까 너무 보기 좋아요. 하도 안 움직이니까. 아, 근데 말이 저렇게 순해야지. 그 주로 애기들이랑 어르신들 그 정서치료요? 그때 함께 하는 친구죠? 네. 네. 성격이 좋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도시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이런 환경에 다 숙취가 돼가지고. 야,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이랑 있을 때 놀라지 않아요. 아. 놀라! 이제 이름이 이름한 거 아, 신혼 인꼬 부부. 아, 신혼아! 신혼! 신혼아! 일로 와! 이거, 이거. 인꼬야! 부부야! 신혼, 인꼬, 부부. 아이고, 이뻐. 와, 근데 원래는 밥값도 많이 안 되겠어요. 그냥 길 가다가 이거 나뭇잎 같은 거 주면 뭐 주면 다 받아 먹잖아요. 네. 사실 잔디밭에 풀어놓으면 돼서 정말 안 되긴 해요.
바꿔 없을 땐 수리산에다 잠깐 풀어놓고서는 데려오면 되니까. 이 낙엽이 맛있나? 맛있니? 예전에는 네. 인조잔디가 풀인 줄 알고 계속 뜯어먹었거든요. 아, 인조잔디를요? 네. 어... 지금 깨달음을 얻었나봐요. 얘는 이렇게 애교도 많고 얼마나 좋아. 원래는 막 애교는 별로 없나봐요? 원래는 사람 걱정하지 않아서. 아, 막 잘 때 옆에 오고 막 이러진 않아요? 아, 오는데 와서 툭툭 치거나 자기 욕구만 표현해요. 막 밥 먹고 싶다. 똥 매렵다. 오, 그런 거. 아, 집에서 응가 잘 안 하나 봐요? 집에서 이제 패드에만. 패드에요? 냄새 맡더니 거기서만 싸더라고요. 아. 나중에 유기견이랑 같이 키울 거거든요, 원리를. 어차피 강아 말들이랑은 못 어울리니까. 그쵸, 말들이랑 어울리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오, 어떡해, 어떡해. 아. 이쁨 받았어. 우와, 얘 기다려도 진짜 잘해. 아, 너. 넌 뭐해? 얘처럼 빠져있으라고 깨끗복과 좀 해줄래? 너무 귀여워. 나도 진짜. 명당선이 한 번. 올리야, 여기 방금. 원리하고 애견 카페 한번 놀러 왔고요. 원리 차에 타는 것도 한번 볼게요. 아, 여기가 주차장이었구나. 이거 무서워가지고 계단으로 바꿨어요. 아, 탕수육 주시면 네. 하나. 아. 미끼를 넣어줘야지 들어가요. 그래도 이제 여기에 대한 좋은 기억을 주기 위해서. 발을 하나 이렇게 올려줘야 돼. 오. 아, 이렇게 하면 이제 집 갈 때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럼 저기 안으로 들어가요. 아, 와, 저기 사람들 아직까지 서서 계속 보시니까. 한번 안에 들어간 거 보여드릴까? 네. 와, 진짜 찬다. 말 옮길 때 이렇게 미니미하게 한번 보셔도 돼요. 와. 이러다가 제가 운전을 좀 험하게 하면 울어요. 아, 그래요? 어떻게 울어요? 막 이래요? 그렇게. 아, 얌전하게 해라. 네. 이거 안에 다시 넣어야 되죠? 네, 근데 네. 좀 산책 시키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산책 좀 시켜주려고요. 아. 아까 많이 먹었으니까 또 소화시킬 겸 산책이죠? 뚫줄 따라. 저 차인데까지 에스코트 해주신다 해가지고요. 네, 이 동네 관심 다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밥값이 안 된다. 사실 제 걸음이 더 빨라요. 그래서 이제 애니멀 테라피? 네, 그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왜 애기들이랑 어르신 보폭에 맞춰야 되니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 지팡이 이렇게 짚고 걸을 때랑 똑같아요. 아, 저 광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너무 조금 빨라지지 않아요? 미세하게? 그니까요. 원리랑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3주 차 와서 좀 부끄러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 여기 있습니다. 네. 네. 말이요. 말이요. 다 큰 말이에요. 사람 안 태워요. 말인데 이거 잡아요? 네, 만져보셔도 돼요. 이렇게 굽는. 몇 살인데요? 이게 한 살 반이요. 원래 이 사이즈가 이래요? 네. 원래 빠빠이. 잘 있어. 강아지 풀도 뜯어먹네.